난 공공재 친구들이 이제 세 명이나 있는데 형 버리고 갔지. 나 혼자 비 맞았지. 혼자 비 맞았지. 야, 왜 말해 이 상황이. 대단합니다 역시. 아니 너무 진지 않냐? 내보낼 게 없는데 너무 진지해. 뭐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? 거의 죽을 라네 피곤해서. 안 피곤해. 안 피곤한 표정이 아닌데. 알았어. 나는 눈기억이 없어 최근에. 형 안 울잖아. 나 데뷔하고 안 울었던 것 같은데? 울었나? 울었지. 언제 울었지? 한이랑 싸울 때 울면서 싸웠어. 아 옛날에? 아주 옛날에. 그거 아무도 몰라? 아무도 얘기 안 했어? 그때 그때 썰 풀어야 되나? 아니 그때는 아 옛날 아 형 근데 얘기해보니까 진짜 한이가 문제인데 그러면? 나 아까 승민이랑 얘기할 때도 계속 한이가 문제였어. 왜? 아니 다 한이 때문에 싸워. 아니야 왜 싸우는 이유는 다 남 탓 때문이 아니야. 그래 형 잘못이지. 형 내 잘못은 아니야. 그나마 왜? 그때가 형이 운 게 최신이야. 맞아 나 최신인 거 같아 그때. 음악 방송에서 1등 했을 때 울먹거렸네. 울진 않았잖아. 울진 않았지. 그럼 패스. 울먹거릴 뻔하다가 그 한이가 주저앉아서 우는 거 보고 그 번지점프 생각나가지고 그때 터졌지. 귀여워가지고 그때 안 울었지. 아 한진은 우는 거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어 그때. 맞아. 아니야 한이랑 다퉜을 때는 다툰 거 맞아? 서러웠어. 서러웠어. 아 미치겠다. 계속 생각나 그때 그 장면이. 왜 생각나. 그때 몇 시였냐? 새벽 2시? 3시? 진짜 자고 있다 일어나갖고 생각 안 나. 아니 그때 이후로 좀 더 서로의 선을 알고 잘 지키면서 잘 지내서 원래 것 같아. 다 그런 게 있어야지. 맞아 그런 전화위보. 최근에 형이랑 나랑 굉장히 많이 다퉜잖아. 언제? 연습할 때. 언제? 뭘 언제야. 우리 언제 다퉜지? 항상 다퉜어. 요즘은 하루하루 빠짐없이 거의 일마다 체크하는 식으로 오늘 창빈 형이랑 약간의 다툼 약간 이런 느낌으로. 난 전혀 모르겠는데? 제 전혀 기억이 안 나. 그러면 내가 좀 찌질하지만 하나씩 다 해봐. 다 얘기해줘. 내가 알아야지 이걸 짚고 넘어가니까. 봐봐 내가 앞에 있었어. 내가 해명할 수 있어. 이거 테이크 난 말이지. 타 두두둑. 이럴 때 내가 다리 올리는 거 절대 옆에 있는 사람 안 부딪힌다고. 그거 너한테 뭐라 한 거 아니죠? 나한테 뭐라 한 거 아니야? 그거 너한테 화난 거 아니었는데. 누구한테 화난 거야? 나 멤버들한테 화난 거였는데. 그게 나지. 아니야 그때 전혀 누군가의 그 그림이 내 머릿속에 지나가지 않았고 모든 멤버들이 지나갔어. 기억이 날 듯 말 듯해. 근데 형이 정색 한번 하고 하면 그때부터 그 하루 종일은 형한테 말 안 걸었어. 내가 정색을 했다고? 뭐? 전혀 모르겠어. 형 애들은 다 알아. 뭐야 요즘 창빈이 형 많이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자 이랬어. 형 약간 요즘 그거 빡세. 그 정도였어? 형이 장난을 치잖아? 어. 그거 이제 봐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어. 형 진짜 정색하고 장난치거든?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. 형 진짜 화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장난으로 그러는 건가? 근데 형이 마지막에 딱 씩 웃잖아. 그럼 이제 다들 아야 이거 시나리오 써. 뭔 소리야. 요즘 형이랑 굉장히 그랬어. 진짜로? 응. 내가 문제가 있는 건데? 아니야 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. 아니야 문제 있는 거지. 아니 너만 그런 게 아니라며. 근데 잘 기억 안 나. 요즘 창빈이 고민이 있나? 고민 없는데?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? 그게 문제네. 왜? 생각을 하고 살으란 말이야. 뭘 생각을 하고 살아. 아 빨리 또 말해봐. 내가 좀 해명도 하고 나의 그 좀 알아야지. 그때 숙소에서도 뭐야 내 방에서 와 그때 나 음악 중심 가기 전에 말하는 거지. 뭐 찬이 형인가? 아 찬이 형이랑 승민이가 형한테 좀 치우라고 했는데 치운다고 이러고. 그래서 나 머리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싸움 소리 들려. 걔 빨리 나가야겠다 이러고 나랑 한이랑 야 빨리 나가 지금 빨리 나가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뭐? 그 우리 샵에서 준 에센스 있잖아. 내가 쓰고 있었어. 갑자기 형이 와갖고 누가 이렇게 다 썼냐 이랬고 나 옆에 쓰고 여기 손에서 딱 저장해놓고 숨겨서 방 가서 바르고. 나 그거 아마 누가 다 썼냐 물어본 게 이거 왜 썼냐 이게 아니었을걸? 아 진짜? 이거 다 썼는데 왜 안 치우냐 이거였을걸? 내가 설마 이러고 에센스 발라놓고 여기서 바르면 냄새나겠지?
문 닫았어. 문 닫아. 뭔 소리야. 아 근데 그거 너무 옛날인데? 그지? 어. 야 근데 야 뭐라 해야 되지? 생각보다 더 너무 깊게 생각하는데? 우리가? 그런 것 같아. 왜냐면 나... 형이 평소에 화를 안 내고 잠깐 잠깐 화는 내니까 와 이 형이 진짜 뭔가 요즘 스트레스. 그러니까 형한테 악감정은 아무도 없을걸? 근데 아, 이 형 무슨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이렇게 생각해. 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뭔 말인지 알겠다. 뭔가 스트레스 받는다기보다 그냥 전이랑 좀 태도를 바꾼 것 같긴 해. 맞아 형 약간 요즘 딱 바뀐 느낌 들어. 응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. 뭔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. 그냥 착하게 말하면 쿨한 건데 나쁜 게 말하면은 그냥 나를 내려놓는 건가? 뭔지 알아? 굳이 여기 감정 소비하지 않는? 맞아 그거. 알아 난 뭔지 알아.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쿨한? 약간? 이렇게 굳이 안 숨기고 진짜 이거 아니다 싶을 때 아니다라고 이렇게. 근데 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전이랑 되게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동생들이 아니, 이렇게 생각할 줄 그건 아니야. 막 지금 형이 그렇게 했다 해서 우리가 형을 다르게 바라보진 않는데. 아니지 그 느껴지지. 형 지금까지 못 느꼈잖아. 언제 그랬는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느껴지지. 느껴졌었어? 아 진짜?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자꾸 미안해서 조절하게 돼. 근데 그게 약간 예민해 보일 수도 있겠네. 그지? 아니 근데 예민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이 형이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이 생각도 온 거지. 아니야 스트레스 아니야. 아니 그건 말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지 않아. 울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으면? 방에 혼자 울고 그런 거 아니지? 형 울면 진짜 갖다 버려. 야 나 누나랑 통화하고 이럴 때 울어. 알지 세상에 사람 안 우는 사람이 어딨어. 그건 내가 체크해둘게. 그 외부적인 적어놓고 매일 성찰해. 아니 되게 신기하다. 그런 거 되게 다 잘 기억한다. 기억하지. 진짜 기억 못하는데. 근데 뭐 별거 없어. 그냥 그랬어. 난 별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아. 담아두고 있는 아니 담아두고 있지 않아. 다 기억하고 있으면 담아두고 아니 기억은 하고 있지. 근데 담아두고 있진 않아. 그래? 근데 그렇게 또 화 내잖아? 밥 먹고 오잖아? 그럼 다시 또 나한테 장난치고 있어. 그럼 난 또 도망가. 내가 봤을 때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건 없어. 우리가 한 번 볼 사이도 아니고 그냥 계속 같이 있을 건데. 야 그러면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관계가 틀어졌어.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졌어. 너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먼저 노력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냐? 아 나는 내가 먼저 못해.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? 난 못해. 왜냐면 내가 먼저 다가갔을 때 오히려 내가 더 상처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더 상처 받을 바에는 그냥 시간이 흐르게 냅두지.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 푸는 게 나는 내 스타일의 방법인 것 같은데. 난 약간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. 만약 우리들이 싸운 거면 당연히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하겠지. 근데 난 막 억지로 관계 회복시키고 막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서. 어차피 관계를 회복시킨다 해서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지. 그 자리에서만 화해하는 거지 회복이 아니라. 그래서 나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구나 하고. 아 근데 제일 아쉬운 건 그냥 예민하지 않았을 때도 예민하게 보이는 게 되게 힘들다. 아 그게 약간 고민이긴 하다. 아 약간 장난인데 그지? 아, 내가 화났을 때 화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보인다면은 내가 어떤 행동했을 때 그랬는지 잘 모르니까. 그건 그렇네. 혼자 어렵다. 장난을 쳐도 오해할 만한 장난은 하면 안 되겠다. 야, 장난이 심하긴 해. 그래 심해. 형 장난 심해. 맞아. 그래요? 장난은 적당히 쳐야지. 적당히 치란 말이야. 알았어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없고 관계를 발전해 나가려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. 맞아. 솔직히 우리가 서로 애정 없었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. 그래. 그냥 안 보고 말지. 맞아.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. 그렇습니다. 갑자기 부끄럽다. 마무리했습니다. 나중에 영상 볼 때 부끄러울 것 같아. 우리 다 같이 행복. 난 영상 보면서 다시 약간 그때 되돌아볼 것 같아? 응 다시 생각할 것 같은데? 난 좋을 것 같아. 난 못 봐. 왜 못 봐? 그냥 못 볼 것 같아. 너무 오글거려. 뭘 오글거려? 왜 오글거려?
오글거릴 모먼트 없었어. 그냥 오글거려 이 상황이. 아 그래? 아니야. 알았어. 오케이. 일단 처음에 투피즈룸을 함께했던 초창기 멤버 현진이 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창빈이 형이랑 얘기를 다시 해보고 싶은 게 그때 완전 투피즈룸 초반이었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더 많이 못 나눈 것 같고 연습생 얘기만 너무 해대갖고 데뷔하고 나서부터의 추억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.